자, 첫 시간 문제 풀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문제를 풀어내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지문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가다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공부하시는 데 이제 도움이 되시라는 측면에서 예,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고 갑니다. 예,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페이지에 13번 문제란 얘기죠. 자, 13번 문제 보시면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에 보시면 부지는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예,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필지 내에 비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은 얘는 틀린 거죠. 예, 그거는 부지가 아니라 예, 이거는 공지를 얘기하는 개념이겠죠. 아, 그다음에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다. 그러면 그건 대지가 아니라 그건 필지가 되겠죠. 그런데 2번에 대한 표현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그렇게 시험에서 인용을 가끔 해요. 이 법령의 기초에서 토지의 등록 단위로 예, 우리가 표시되는 토지, 그럼 필지, 예,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3번에 보시면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야 되는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그런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겠죠. 예, 빈지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 그거는 우리가 바닷가를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걔는 빈지를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출에서 보시면요. 제목만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예, 여러 번이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기억을 보시면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예, 그게 택지죠. 예. 자, 그럴 때 그러면 일단 기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1번, 2번, 5번 중에 답이 예,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니은을 봤더니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돼 있을 때, 예, 요건 틀린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1단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감정 평가상의 용어죠. 1단지라는 것도. 그래서 1단지의 성격은 골프장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필지는 상당히 여러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용도는 골프장으로만 쓰고 있는, 예,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토지겠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이 된 것이다. 예, 그거는 표본지가 아니고요. 그건 표준지로 보셔야 되겠고. 표본지라는 거는 표준지에 우리가 가치를 산정할 때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 있죠? 예.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한 것을 우리가 표본지라고 얘기한다. 예. 그러면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렸단 얘기죠? 예. 그러면 답은 그냥 1번으로 정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2번은 니은이 들어가 있고 5번은 디귿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리을에 가게 되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그거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1단지하고 그다음에 이 표본지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이건 감정 평가상의 용어인데,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토지의 용어들은 다 감정 평가상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 그 맞는 표현이죠. 부지라는 것은 건축 용지로만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로도 우리가 사용이 될때그 바닥에 제공이 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부지. 예,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
선화지는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다. 예, 그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예, 지역 간에 전환이 되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역시 포락지죠. 그래서 포락지의 표현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5번의 5번과 같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거기 보면 해설에 3번이 있죠.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포락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16번 문제죠. 토지에 관한 이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 보시면 기억에 택지는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면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나지 개념을 얘기하더라도요. 나지는 틀린 지문이고요. 나지는 지상에 건물 및 기타 이제 정착물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적인 권리가 설정이 안 돼 있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지 같은 관계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거죠. 대신에 사법적인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답이 안 된다고 보셔야겠죠. 기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니은에 봤더니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필지 개념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들도 틀리다고 봐야 되니까 2번하고 5번도 답에서 아웃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디귿하고 리을이니까 그런 두 개 중에 차이가 나는 건 리을이잖아요. 리을을 먼저 풀어보셔서 리을이 맞으면 답이 3번, 리을이 틀리면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럼 리을을 봤더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디귿을 풀어보지 않고 리을을 풀어봐서 얘가 맞는 표현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에 보면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에서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된 토지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표현이 되어 있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수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에 나와 있는 거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을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얘기했을 때 그거는 공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답을 풀어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꾸 풀어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가만히 봤더니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의 표현들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문제를 푸시면서 이론을 통해서 배웠던 용어들이 조금씩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옆에 17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17번 문제죠.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자,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택지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주거, 상업,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을 때 여기 있는 대로변에 있는 여기 있는 주택지가 이게 상업용지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택지 지역 내에서 세분화된 용도 지역 가운데 용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주거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지역 간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니까 이행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지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여기가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 보시면 도로변 과수원이 전으로, 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역시 이행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17번 문제의 답은 1번의 이행지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관시험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행지를 물어볼 때 이렇게 풀어서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형식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요. 예, 요거는 주택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아,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요.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도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예, 주택법에 의해서는 준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예, 그럴 때 요 준주택 안에 들어가는 애가요. 기숙사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그 노인복지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중생활시설이라고도 있고요.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 예, 요게 이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정도, 예, 유형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게 300세대 미만이죠. 그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는 얘가 배제가 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원룸형이 원래 있었는데, 원룸형이 사라지고, 이게 이제, 예,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공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범위를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확대를 시켜줘서 주거 공간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가게 되면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예. 여기 이제 공동주택 안에 가게 되면요. 아파트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연립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예,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있는데, 얘가 주택법 안에서는 준주택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 예, 그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나 다 면적은 660이죠. 예, 660인데, 연립만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던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작년에 이게 언급이 됐는데요. 층수가 4층인 한계동의 건축물로서 예, 지하층의 필로티 구조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실이 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다세대 주택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을 물어봤을 때는요, 단독주택을 가게 되면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출제했을 때는요, 이 다중만 답으로 줬어요. 다중만.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 처음으로 다세대주택이 답이 유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주택의 분류가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이런 분류를 언급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번에는 예,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셔서 19번 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한계동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다중주택을 얘기하죠. 그죠? 다중이라는 거는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다중주택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이제 원룸 등을 얘기한다라고 설명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19번에는 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언급이 됐던 거는 대부분 다중주택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했는데 작년 시험에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언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 가서 보시면 문제 자체가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이제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것이 1번에 한계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이고 각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번 지문에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한 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 요거는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번 문제의 답은 예, 3번이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기출에서는 주로 다중주택을 물어봤단 얘기죠. 다중. 예. 그런데 이제 다중을 구성해서 했던 것이 작년에만 다세대를 답으로 줬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의 이런 내용까지도 추가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분류에 관한 단원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이제 특성, 그 다음에 속성이 있겠죠. 이 중에서는 부동산 특성에 관해서는 10년 동안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성, 부동산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거,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그 다음에 임장활동,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 되는 것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단독으로 문제를 주면서 박스로 주면서 이게 무슨 특성에 관한 설명이냐 그랬을 때는 그 특성이 가장 포인트가 된 애들은 꼭 집어넣어 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 특성에 가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언급이 된 건데요. 거기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에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틀리죠. 영속성으로 인해서요.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건 물리적 감가상각이죠. 네, 이건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원도에 있는 이제 우리가 탄광으로 쓰이고 있던 지역이 있는데 걔네가 폐광이 되면 그렇죠? 예, 물리적인 면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되겠으나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감가상각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물리적, 경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예, 거기 보시면 이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특정한 용도의 토지의 공급은요. 단기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게 이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어느 정도는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임지라든가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택지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택지에 특정한 용도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라서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토지는 개별성을 인해서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니까 틀린 거죠. 예. 개별성이 아니라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죠? 예. 그래서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번에 봤더니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틀린 거죠. 자, 근데 작년 문제에서 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2번 지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 토지의 부동산 특성을 물어보게 되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런 애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부동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분리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출제자가 항상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우리가 소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예, 근데 여기도 소비적인 성격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어서 시장이 국지화돼 있다. 물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는 게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지역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뭐가 틀리냐면 형성되는 가격, 임대료, 그 다음에 거래관행, 기대이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죠. 우리가 이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과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같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북은 대부분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데 강북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강북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강남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물리적 위치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장을 국제화하게 만드는 게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1번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2번에 보시면은 예, 토지의 부정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 용의 근거가 되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원래 이제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재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니까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 제로이면 가치도 제로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면서 지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대, 그래서 이 지대의 크기에 따라 토지의 가치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수 없으니까 최유용의 근거가 되는 것도 역시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부동성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요, 1, 4분기 과세하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관내 부동산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예,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요. 여기서의 직접 환원법이라는 건요, 간평에 가면은 수익 환원법이라고 있거든요. 요 수익 환원법에서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구하는 게 직접 환원법이에요. 그래서 직접 환원법에선 이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이렇게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액을 구하는데 이때 요 수익이 이게 미래 수익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농지로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농사지어서 발생하는 소득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택지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면 택지에서 상가 등으로 만약에 지어서 분양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영속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묶어서 해드렸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러면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어도 주어진 위치에서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증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까지 차단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보시면 토지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문으로 활용할 때는요. 네 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까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이게 31회 때 나온 건데요. 3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자, 첫 번째,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래요. 그죠? 그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게 상품의 동질성이 결여가 되잖아요. 근데 완전 경쟁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예, 그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지문 안에서 예,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하고 3번하고 5번을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2번하고 예, 4번은 아웃이죠. 기억이 없으니까. 문제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요. 니은에 봤더니 부증성은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 맞는 표현이죠. 토지형을 집약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고층화시킨다.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3번 아니면 5번이 되는데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되죠. 자,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임장 활동 외부 효과 그러면 부동성이란 얘기죠. 예. 자, 그러면 리을이란 얘기죠.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그랬으니까 걔는 틀린 내용이죠. 예. 여기서의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요 세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인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0페이지에 4번 문제를 가보시면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을 물어봤던 얘기죠. 예. 요거는 재작년에 나온 문제죠. 자, 기억해 보시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이 되고 일반 재화,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건 부동성이죠. 움직이냐, 움직이지 못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요한다. 부동성 하게 되면 임장활동, 외부효과,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그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번호가 3번하고 4번으로 압축이 되죠. 예. 그러면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일단 디귿이죠. 자, 디귿을 봤더니 인접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급이 불균형해서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그러면 그건 인접성이 아니죠. 그거는 부증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접성의 표현은요, 이렇게 제목을 바꿀 때 정도 활용이 되지 별도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진 않아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런 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게 만드는 게 부증성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리을에 보면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의 적용이 배제돼서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더라.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물건 간의 대체가 어려운 이유는 개별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의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위치가 틀리면 가치도 틀리니까 물건 간에 이렇게 물물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번 문제에서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아, 이제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면은 푸른 요령은 조금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의 파생 특성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근래 여러분 시험에는 이 부동성만을 기초로 문제를 물어보는 케이스는 잘 안 나타나요. 왜? 부동성을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성을 보게 되면 1번에 시장을 활동과 현상을 국제화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봤을 때 유통기구로서의 중개업을 존재하게 되는 거는 이게 지역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지역별로 가격이나 거래 방향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장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중개업자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방식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호남평야 안에 여러분 땅이 있다 그러면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고층의 아파트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토지가 있는데 거기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용 방식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4번을 봤더니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는 거예요.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부증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5번에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그죠? 아까 이제 전문지에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건 답이 4번. 예. 그래서 읽다 보면은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예, 힌트를 다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시면 6번이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 6번에 봤을 때, 아니, 박스에 첫 번째 봤더니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대요. 그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로 부증성이죠. 그래서 부증성을 찾아봤더니 2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죠. 부증성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소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국토 공간이 좀 뭐랄까 좀 좁고 이렇게 돼 있는 나라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 욕구가 무척 크죠. 예, 그래서 왜 땅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땅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그만큼 많이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6번에서 이런 정도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7번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7번에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보래요. 자,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그러면 영속성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반 소모성 재화 같으면 관리의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지만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예, 그 다음에 영속성의 의미는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줌으로써 임대 수익, 소득 이득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죠. 이게 소모되는 애들 같으면 미래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죠? 영속성이 있어서 미래의 변화를. 그래서 이제 이 토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같은 거 모델하우스를 가보시게 되면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들이,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입주하시면은 한 1년, 2년 내에 여기 지하철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학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먼 미래 얘기를 자꾸 얘기하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의 수명이 오래 가는 재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거기 7번에서는 답이 3번의 영속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박스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문제를 제시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동산 특성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번 문제부터 이어서, 그죠? 예, 그래서, 예, 여기에 있는 속성에 대한 내용까지 또 이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